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수의 하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월 3일 수원에서 출제된 한식조리기능사 메뉴로 총 시험시간 60분인 호박선과 북어찜을 만들어 볼 겁니다. 두 메뉴를 간단하게 정리 후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박선으로 시험시간은 35분짜리 요리입니다. 호박 손질 시 요구사항에서처럼 4cm로 어슷썰기를 한 뒤에 칼집을 넣어 절여주셔야 합니다. 부재료는 밑간한 뒤에 호박 사이에 끼워 사용해주시고 겨자장을 곁들여 제출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겨자 발효 과정을 꼭 진행해주셔야 하고 호박선은 요리의 크기가 작은 데에 비해 고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명을 얹어내실 때 요리가 너무 가려지지 않도록 소량씩만 올려 담아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북어찜이고 시험시간은 25분짜리 요리입니다. 북어는 익으면서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완성 크기에서 대략 1에서 2cm 정도 크게 잘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장칼집을 골고루 넣어주셔야 모양이 심하게 뒤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주셔야 하고 완성된 북어찜은 불을 끈 뒤에 북어가 소스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4큰술에서 5큰술 정도 소스가 넉넉하게 남도록 조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호박선의 조리 과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북어찜의 조리 과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메뉴를 병행했을 때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메뉴처럼 둘 다 끓여야 하는 요리가 나올 경우는 냄비가 하나밖에 없다면 과정이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의 냄비를 지참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완성 순서는 둘 다 따뜻하게 제출해야 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작업 스타일에 맞게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시간의 완성 순서는 북어찜을 먼저 완성한 뒤에 호박선을 완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선 내용을 토대로 북어찜과 호박선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영상은 조리 과정의 동선을 위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자세한 조리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씻기 작업부터 진행해 주시고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신 뒤에 물을 끓이면서 작업 진행해 주세요.
이상으로 호박선과 북어찜을 완성해봤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